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알아볼 텐데요. 임대사업자가 쉽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니까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때는 받지 못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입주권은 절대 비과세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이죠. 세부 내용은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예요.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냐? 이때는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떤 걸로 따져봐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철거가 됐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철거를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는지, 말소되지 않았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의 유형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처럼 폐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뭐 단기 민간 임대나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처럼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인지 이걸 따져보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죠.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 지금 사례 보시면 2010년 10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 주택은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먼저 샀던 이 A주택이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거주주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주택이 23년 11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거죠. A주택에서 A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입주권, A입주권을 올해 12월 달에 판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거냐?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실수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택이 있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다른 집 양도할 때, 그 비과세 판정할 때 집을 안 보니까, 그러면 이 A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입주권도 주택이라니까. 그런데 이때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안 될까? 자, 이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주택을 판다는 겁니다. 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예요. 거주주택. 자, 그런데 이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입주권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양도한다는 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양도한다는 거고 권리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아닌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입주권 파는 거기 때문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입주권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 이제 이거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을 그대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필수 요건인데요.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 그 현재 2년 이상 이미 보유했거나, 근데 만약에 그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었다, 그 주택을 취득한 거다라고 하면 2년 이상 거주까지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걸 이미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비과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요건이고요. 자, 이것 외에 2번 또는 3번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뭐냐면 입주권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됩니다. 주택은 잘 아실 거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없어야 돼요. 이 날짜 전에 취득한 건 분양권은 주택에 안 들어가니까 21년 이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없을 때 그때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입주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 아니면 자, 세 번째인데 입주권 양도할 당시에 입주권 외에 추가로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그때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 2주택 개념을 그대로 준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요건, 필수 요건 이것과 그 다음에 2 또는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거는 개발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전법상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걸 받으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 정비나 거로주택 정비나 소규모 재개발 이런 사업들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걸 받으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선 사례에서 이게 왜 비과세가 안 됐냐면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받는 요건 이게 안 됐으니까 이 A 입주권을 양도할 때 2번 요건이었죠.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을 것. 그런데 분양권은 없지만 B주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만약 이 입주권 양도한 시점에 또 다른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 팔 것. 자, 이것도 B주택을 2021년 8월 달에 구입했으니까 3년이면 2024년 8월 이때까지 입주권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가 아닌 24년 12월 3년 지나서 입주권 판 거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혹시나 또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비주택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돼 있잖아. 이거는 다른 곳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으로 안 본다면서 그럼 이거 A 입주권 비과세 돼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때는 거주주택, 주택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입주권을 파는 거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아닌 오로지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이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자, 이때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아까 3번 요건 있죠.
또 다른 주택, 이 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것. 만약 앞선 사례에서 24년 12월 달에 파는 게 아니라 24년 8월 전에 그때 팔았다면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파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주택 임대사업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이 A 입주권을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놔뒀다가 철거하고 공사하고 공사 끝나서 신축이 되면 새 아파트가 되면 그때 파는 겁니다. 자, 아파트가 되고 나서 팔면 이건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양도한 거니까 그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집니다. 그때는 충족을 하죠.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그리고 B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방법인 거죠.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아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뀔 때예요. 이때 거주주택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그림 보신 대로 2010년도에 A주택 취득하고요. 21년도 8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합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B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아서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때까지 A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했고요. 그리고 24년 12월 달에 B주택이 철거됩니다. 자, 제가 철거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자, 이때는 그 임대주택이 철거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유형은 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거나 안 될 수 있으니까 참 이거를 하나씩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임대사업자 유형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였다. 폐지 대상이니까 단기 민간임대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 이런 경우인 거죠. 물론 이건 매입 임대입니다. 건설이 아닌. 자,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 철거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철거로 인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걸 체크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철거로 인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고요.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법이. 자, 두 번째 방법은 그 임대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즉 철거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이미 임대기간 충족해가지고 자동 말소됐다면 그러면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또 비과세 받습니다. 이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비주택이 입주권 바뀐 다음에 철거돼가지고 형태가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았는데 거주주택을 판 시점에 이 비주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철거돼가지고 그럼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자동 말소가 아니라 그 임대주택이 철거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자진 말소했을 때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 중 절반 이상 임대하고 4년짜리면 2년 이상, 8년짜리면 4년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했을 때 그러면 그 자진 말소일로부터 역시나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 5년 안에 비주택이 철거돼가지고 형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팔 수 있다. 즉 요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 즉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입니다. 8년짜리 또는 10년짜리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건설 임대도 가능하죠. 네, 유지가 되는 사업자니까 건설 임대는. 자, 이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철거돼가지고 그 철거를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돼요. 만약에 이 임대사업자가 철거를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 철거로 인해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구나 라고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현재 법 기준입니다. 현재 법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예전처럼 아파트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